계속해서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노인복지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임수인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센터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8년째를 맞는데요.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며 재가급여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고 장비를 갖춘 목욕차를 이용한 목욕서비스와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동작훈련과 치매관리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탓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 장기나 화투로 소일하거나 참여 인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삶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부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확대가 절실합니다.